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아, 회사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죠. 뭐 그런데 내 일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뭐 내 능력으로 버틸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내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남들보다 뭐 잘한다고 자랑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중간만 하자. 그러면 욕 안 먹고 잘 지내겠지. 그래도 욕을 먹더라고요. 조직생활은 어떻게 하나 욕을 먹는 게 조직생활인데 그러면 널 욕 먹고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할 텐데 오, 마침 그런 사연이 왔네요. 자,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는 그래도 조직 생활 하시죠? 네, 하고 있죠. 아, 맞아. 옛날에는 조직에서 상당히 위아래로 치이고 지냈는데 지금은 사장님이시라며? 아, 조그만 그 조직에서 사장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조그만 조직에서? 어, 저도 참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해자죠, 가해자. 가해자.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분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 이웃집 노마드 씨. 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노마드입니다. 예, 저는 노마드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옛날에 우리 때는 포마드가 있었거든요. 머리. 예, 머리기름. 딱 그 포마드 바르시면 딱 좋은 아주 이쁜 머리숱을 자랑하시는데 혹시 포마드 바르신 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어, 가발은 더욱 다니시죠?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주 멋진 머리결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취업한 지 1년이 넘어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황상민 교수님 팟캐스트를 찾게 되고 또 제 생각과 행동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조직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일에 익숙해지고 반복적인 일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장 생활이 처음보다 더 힘이 듭니다. WPI 프로파일을 보고 참 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성과는 안 나고 주눅든 상황. 사수인 과장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공유해야 하는 상대인데 저는 과장님 뒤통수만 봐도 무섭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실수로 과장님의 쎄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꼼꼼하지 않아 생긴 제 실수로 보고를 하면 목적 없이 이야기한다고 혼나고 보고를 무서워서 놓치면 보고 안 한다고 혼나고 업무에서 상황 파악 못한다고 혼나고 전화 이메일 내용이 잘못됐다고 혼나고 등등 과장님은 자신의 미니미를 원하고 그 쉬운 기준에 너는 왜 못 맞추니? 라고 항상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고 일해도 너는 생각을 안 하고 일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1년이 계속되니 다른 팀원에게도 말도 없어지고 과장님 눈치, 딴 사람 눈치만 보는 좀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검토를 꼼꼼히 안 한 실수로 과장님은 더 이상 너랑 일 못하겠다. 이제 같이 일하는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라고 팀장님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 듣고 당시에는 오히려 담담했지만 일하며 과장님의 얼굴을 보니 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저는 이 직장에서도 적어도 1, 2년은 더 일하고 싶습니다. 꼼꼼하진 않은 제 성격과 일이 맞진 않지만 아직 업무에서 배울 것도 많고 과장님을 빼면 회사 사람들도 좋고 일하면서 제 발전도 도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맨티스트 과장님에게 잘 대응하고 저도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꿈에서도 과장님이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제 프로파일에 로맨티스트 성향이 강해서 좀 의외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진 않다고 생각해왔는데 M자 유형이 나왔네요. 2년 전 백수로 힘든 시절 아이디얼리스트가 높은 리얼리스트 프로파일로 나왔습니다. 또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 성향에 변화가 있나요? 상사가 너무 힘들다는 사연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네, 뭐 상당히 힘든 사연을 보내주셨지만은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연 진짜 답이 간단하거든요.
답이 뭔데요? 네. 그렇죠. 이분 질문.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 성향의 변화가 있나요? 예, 있어요. 원래 이분은 아이디얼리스트. 근데 대충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리얼리스트 모드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로맨티스트 끼가 발휘가 되는 그러면서 상당히 소심하게 또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고 실수 안 할까라고 하는데 실수는 어차피 이분한테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실수를 더 하시게 돼 있어. 그런데 아주 익숙해지면 실수를 안 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를 그러면 지향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면 이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잘하겠다라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자기가 잘하겠다. 자기의 역할을 잘하겠다. 자기의 책임을 남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분의 삶은 사실은 나아지기는커녕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있는 미천도 날려먹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왜 일을 잘해야겠다는 걸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덜 긴장을 해요. 기대치를 낮춰야 되나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낮추고. 지금 무얼 보고 황 박사님은 이런 분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구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점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분의 프로파일과 사연을 함께 보고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프로파일에 나타나는 특성이 사연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의 프로파일은 팟빵에 함께 업로드된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PI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검사해보시고 마음일기, 나란 인간 등의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 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의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잠룡 1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만원이 후원된다면 황심소는 청취자 투표를 통해서 제4의 잠룡을 선별한 후에 분석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약 2월 말경에 2017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꼭대구사처럼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84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정치인의 한쪽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 한켠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아고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꼭대구사 아고라 일정 및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꼭대구사 광교 모임은 1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카페벤의 광교마을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 꼭대구사는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대전 중앙로역 근처의 지주주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은 일요일인 1월 15일과 22일에 종각 반줄에서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 시간은 7시가 아닌 6시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꼭대구사 모임은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상무지구 NGO 센터의 학습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을 비워놓아 주세요. 각 모임 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 주세요. 꼭대구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꼭대구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뭘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나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기로 날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로맨티스트 과장님이 실수를 가지고 너랑 일 못하겠다. 나한테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일 잘하는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작은 회사에서 이 과장님이랑 일 잘하는 분 없어요. 그럴 때 과장님하고 믿고 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혼날 것 같은데. 혼나죠. 네. 과장은 거의 멘붕 상황이 되겠죠. 네. 이게 뭔 소린가? 네. 그럴 때 과장님이 참 일도 잘하시고 꼼꼼하시고 철두철미하신데 문제는 과장님의 그 훌륭한 능력에 부합이 될 만한 사람이 이 회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러면 내가 과장에 대해서 욕을 한 거예요. 과장님을 칭찬한 거예요. 칭찬한 거죠. 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을 본받아서 과장님의 수준에 올라가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과장님은 그다음부터는 아, 이 친구가 지금 기껏 회사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회사에서 10년 일한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 그건 내가 상급자로서 제대로 이 친구를 잘못 대하고 있구나. 그렇죠. 업무가 아니라 애티튜드를 통해서 이렇게 과장님의 감정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뭘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지. 네. 지금 얘가 들어온 지 1년 채밖에 안 되고 나름대로 만일 이분이 사연에서 본인이 뭐 게을러고 하기 싫어서 실수를 했다면 그거는 이분이 고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쵸. 실수가 있다 이거예요. 실수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생각해봐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 황 교수는 생긴 게 왜 그래.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내 생겨먹은 걸 원망하겠어요? 그거보다는 다행이지 않아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일도 없고 같이 살 일도 없어서. 그리고 날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마누라하고 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분이 약간 아이디얼리스트 끼가 있고 그러면서 리얼리스트로 살려는데 지금은 거의 M자형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조직이 적응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얼리스트는 거의 또는 뭐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지내다 보니까 눈치 보고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분은 결국에 본인이 적응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로맨티스트 상사분은요. 이 부하 직원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잘 안 하세요. 부하 직원이 못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적은 사실 나쁜 의미보다는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필터를 가지고 좀 들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사실은 상급자가 자기한테 관심 표해주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하려는 마음이 사실은 지금 과도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하려는 마음이 과도해가지고 긴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뒤통수만 봐도 무섭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일하는 게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은 M자형으로 나왔는데 이 M자형은 거의 멘탈이 지금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나타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전에 백수일 때는 뭐 아이디얼리스트 높은 리얼로 나왔다라는 거 보면 이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정확히 뭔지 그때그때 상당히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상으로 봐도 셀프가 떨어지고 릴레이션도 떨어졌다 하면 이거는 그리고 로맨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은 상황으로 나오면 이분은 그냥 낯선 환경에서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반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 로맨 상사는 원래 관심의 표현으로 칭찬보다는 지적질을 잘하는데 사연자분이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작은 지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쁘게 해석하고 더욱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것은 마치 내가 왜 장동건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안색이 안 좋네. 이런 그냥 흘러가는 말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군요. 근데 이분 사연을 듣고 보면요. 이분과 상급자의 관계가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상황에서 내가 뭐 다른 데를 이직을 한 데서는 해결이 전혀 안 돼. 아, 이직은 전혀 이분한테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인생의 보물을 하나 얻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보물요? 자기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뭐 상급자나 다른 조직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잘 지낼 수 있다. 자기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하나 얻는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젊은 친구가 훌륭한 거죠. 사실은 취업한 지 1년 돼가는 이제 20대 후반의 직장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 회사에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괜히 이러다가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못해서 잘리는 사람은 없어요. 뭐 나쁜 짓을 해서 잘리거나 또 회사가 어려워서 잘리거나 그렇지만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소리 또 작은 실수 업무에서 실수 때문에 잘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을 저도 보다 보면요. 좋은 직원과 나쁜 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오래 남아서 있는 직원은 좋은 직원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조직일수록 이렇게 한 사람이 나가고 다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충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네, 이건 그 비밀인데요. 속마음이 솔직히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하나 제가 비밀을 또 알려드릴게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사 취업한 지 1년 정도 되는 직원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그런 회사는 거의 없죠. 없어요. 없죠. 예. 네. 거의 없어요. 그쵸. 제가 생각해보면 신입사원 때 한 6개월간 그 식수 물통만 날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이제 고백하는데. 물 파는 회사였어요? 아니, 물 파는 회사는 아닌데. 네, 물 안 팔고. 직원들이 물 마실 수 있도록. 그렇죠. 항상 부르면 뛰어가서 물을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 힘이라도 없으니까 다행이다. 예, 지금 사장으로 좀 지내시는 분도 이웃집 아저씨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류가 어디 있는가 찾는 거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성과를 낸대. 와,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 이 회사 진짜 봉잡았네. 사연자님, 이제 고민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셨을까요? 당신뿐 아니라 모두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회사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한답니다. 지금 사연자님은 당연한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왜 나는 항상 붕붕 떠있는데 실속은 없다는 느낌이 막연하게 들까요?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나와는 너무 다른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나의 애인, 그의 속마음이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지금의 그 고민들을 하는 것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같은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는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가 10여 년에 걸쳐 개발한 성격 검사입니다. 나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스캔하여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줍니다. 내 마음의 모습을 마주하면 내가 가진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k.wisdomcenter.c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자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인 과장님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다. 이 과장이 일단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남성 과장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캔들이죠. 예. 관계가 좋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사실은 과장님이 만일 남성이면 과장님도 당신하고 관계를 꼭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혹시 본인도 이상하게 보일까봐 더 당신한테 실수에 대해서 한 소리를 더 한마디 더 하는 거 혹시 이런 심리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뭐 심리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 그래요? 네 가지게 되죠.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 예. 이 사수가 되고 밑에 있는 부하 여직원이 있으면 사수의 심정은 아 얘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라는 심정보다는 보통은 그냥 묵묵 또는 덤덤하게 대하고 실수 있는 거 딱딱 지적해가지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런 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 어느 정도 만일 사심이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통제가 좀 되는 사람이나 조직이라면은 그런 다른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생각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럴 때 항상 대학원생들이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수님 너무 잔인해요. 뭐 냉정해요. 왜 칭찬에 인색해요. 이러는데 아니 사실 참 어떻게 돼야 될지 불편하거든요.
항상 냉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엄한 태도로 해야죠. 네. 대한다라는 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 순실이 아주머니 따님을 대하는 이대 교수는 보니까 너무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남녀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건 아니라서 그 교수님이 여자분이라서 마음을 탁 푼 거죠. 푼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자한테 그렇게 특히 학부생인데 그렇게 극존칭을 써요? 그리고 리포트를 냈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메일을 보내는 이런 놀란 거. 리포트를 그것도 늦게 제출했는데 리포트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놓고 와, 그 학부생 리포트를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그 놀라운 교육열, 이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특별히 더 그런가요? 그럼 너가 아버지, 너금만 뭐 하시노? 이거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친절한 게 아니라 비굴한 정도로 비굴한 거죠. 네, 비굴한 교수가 그 리스판스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제 집이 좀 사니까 뭐 나중에 선물이나 좀 받을 거다 뭐 샤넬백 선물이나 받으려고 기대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한 자리 하려고 했을까요? 큰 뜻을 품으셨겠죠. 큰 뜻을? 네. 뭐 미러 재단이나 K 재단 이런 데서 한 자리 하거나 뭐 그랬을지도 모른다. 네. 설마 교수가 그런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큰 뜻이 있는 분들. 큰 뜻이 있어서. 네. 큰 뜻을 그렇게 참 그 좋은 단어를 그렇게 나쁘게 쓰시다니 요즘 아저씨 나빠요. 나쁜 사람이네. 아직도 나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잘라요. 잘라. 네. 근데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리얼리스트의 전형적인 삶의 모드를 지내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교수 나부랭인지 교수 끈앞풀이 이 정권의 앞잡이나 권력을 얻으려고 나대는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뭐 교수가 큰 권력을 얻지도 못하는데 얻나? 장관은 하나? 그렇구나. 에이. 어쨌든 간에 갑자기 과장님이 쎄한 모습을 많이 봤다는데 이분이 약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본인한테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은 자신의 미니미를 원하고 또 그 쉬운 기준에 너는 왜 못 맞추니? 라고 항상 말하는 것 같습니다인데 그거는 과장님이 스스로 자기한테 있어서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신입사원한테 단순히 신입사원이 조금 더 이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사실 약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자기하고 엄청 잘 지내야 된다. 뭔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잘 지내면요. 과장님 인생 피곤해져요.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 뭐 지금 연애하러 가고 회사가 지금 놀이터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웃집 아저씨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네. 뜨악,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너무나 당위적으로 상사는 상사로서 부하를 대하는 것이고 또 부하는 상사로 대하는 것이기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말하기를 꺼려왔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 누구에게 잘한다고 해보세요. 스캔들하기 쉽상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인간이 그렇답니다. 당위적으로 상사가 왜 잘 안 해주고 구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해해보는 거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과장님 눈치, 딴 사람 눈치만 보는 좀비가 되어버린 거는 누구 잘못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가슴이 아프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자기의 사수인 과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을 과장님이 막 더 이상 너랑 일 못하겠다 이제 같이 일하려는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내가 대응을 할 때 과장님 제가 없으면 그러면 과장님이 혼자서 일하실 텐데 그러면 어떡하죠? 제가 내일 사표 낸다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뭐라고 그러길래요? 화내실 것 같은데요. 화를 내면 어떻게 화를 낼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네가
아유, 근데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고 소위 말해서 감정적인 교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꿍하고 고개를 쳐봤고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점점 세진 거죠. 그렇죠. 이제 아시겠어요? 네. 이웃집 노마드는 노마드로 다니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인터랙션에서 너무 너무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게 바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공감가요. 자꾸 주눅들면서 꿍하고 말을 안 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 나빠져 버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단 미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요. 보통 남자들은요, 이 사수한테 이거를 이제 갈굴림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나? 옛날 이야기죠. 80년대 쓰는 표현. 80년대 표현이고. 그러면 2010년대에는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특별한 말이 없고 뭐 지칭하는 말은 없는데요. 요즘도 갈굼당한다고 합니다. 까인다고도 하고요. 후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인데 대개는 남자들이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어디서 배우느냐면 군대에서 배우죠. 네.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WPI 성향을 알고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없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제대로 취급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못하다 보니까 거의 군대의 잔재 또 심지어는 일제시대의 잔재 뭐 이런 식 또는 교도소의 잔재 뭐 이런 나쁜 잔재들만 남아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수로부터 받는 도움 또 배운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아직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이 말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적어도 1, 2년은 더 일하고 싶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고 일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고 리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거면 관심이 딴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로 일하고 있다는 거 본인이 인정하셔야 돼요. 발로 일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일을 배우고 싶다. 업무에서 배울 것도 많고 또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싶으면 본인이 발로 일을 하면 자기 발전이 더뎌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뭘 못하는 건 알거든요. 그럼 그걸 지적해주는 과장님은 고마우신 분이죠. 자기는 지금 이 등록금도 안 내고 지금 회사 생활을 배우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건요. 1년 정도 됐을 때 과장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번. 아, 그건 정말 그 저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건 정말 그렇게 식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연애할 때나 하는 건데. 그럼 그거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죠. 그리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부족한 저를 1년 동안 참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무사히 1년을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년도 과장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저녁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과장 어떻게 될까? 다음에 임금 협상할 때 저의 월급을 올리자고 사장하고 담판할 것 같아요. 어이, 그래요? 거의 감동일 거거든요. 특히 로맨티스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과장은 자기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응을 못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 자, 됐죠? 네. 간단하죠, 상담? 상담 간단하네요. 아주 네. 와우. 조직 생활에서 관계로 고민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상사가 어떤 성향인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알게 되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솔루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심소에서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연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과장님의 기준을 못 따라가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나요?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망하고 과장님의 관심조차 너무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나요? 이제 과장님과의 관계 설정 잘 정리되셨겠죠? 사연자에게 오늘 상담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조직 생활 안 하시면서도 참 안 하셨는 분인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아, 조직 생활에서 잘린 경험까지 하니까. 아, 그런데 이대 교수들의 행태를 보니까 진짜 큰일을 하겠다고 하고 욕심이 있는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찌질하고 비굴할 수 있고 비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느낌이 드니까. 교권은 이제 다 죽은 것 같아요. 교권? 교권은 무슨 교권이에요. 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다는 게 이렇게. 아이, 그건 그렇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 이웃집 아저씨. 네. 이웃집 노마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이었습니다.